콘이 꽂혔어요. 콘. 지난번 아이스크림 치킨이 제일 촉각하니 독특하다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샌드위치 치킨부터 케이크 치킨에 이어 뭐요? 마시멜로 치킨 그리고 대창 치킨까지 한 3미터. 3미터 목에 감아가지고 찍으면 100만 나올 거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 상상을 초월하는 뭐야 이게? 최대 상금 10억이 걸린 역대급 치킨 서바이벌 대한민국 치킨 대전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경연에서 먹물반죽으로 제주를 형상화한 제주 깜술랭 치킨과 된장 양념 베이스의 원원드레드 치킨을 만든 강력한 우승후보 김종훈 도전자를 필두로 이 살벌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도전자는 이제 단 9명.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본선 2라운드 과제는 바로 닭볶이입니다. 현재 배달계 투탑 치킨과 떡볶이를 활용한 최강의 퓨전 치킨 요리를 만드는 것. 이후 심사위원단의 투표를 통해 한 명의 우승자와 한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1라운드와는 다른 새로운 조건도 존재했죠.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떡을 세 종류로 드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요리에 사용할 떡을 미리 골라야 한다는 것. 선택한 떡의 특성들을 얼마나 잘 살렸는가도 이번 라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였죠. 그렇게 스타트와 동시에 닭을 갈아버리는 김종훈 박순신 도전자를 필두로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하는 도전자들. 그런데 박대현 도전자 바지락이 등장했어요. 가쁜 바지락을 시작으로 자, 박순신 도전자가 새우를 손질합니다. 한쪽에선 해산물 파티가 시작되고 다른 한쪽에선 안원철 도전자 물을 좀 두껍게 썰고 있는데 물을 두껍게 손질하고 심지어 단호박까지 삶습니다. 역시나 시작부터 이게 치킨 요리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출발들을 보여주었죠. 그때 플래시 최소우가 또 시작한 지 10분 만에 벌써 닭을 볶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볶고 있어요. 지난번 경연에서 그 특유의 빠른 속도가 급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오히려 독이 됐던 그녀인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걸까요? 심지어 야, 벌써 떡을 넣어요. 벌써 떡까지 투입해버린 플래시. 걱정이다. 아직 심사 시간이 40분이나 넘게 남았기에 떡이 불어버리진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렇게 되면 가래떡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뭐 좋죠. 양이 많아지니까. 준현이 형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이득이었죠. 곧바로 소스를 제조하는 최소우 도전자. 그리고 그 지금 돌아가는 기계도 너무 빨리 도는 거 아닙니까? 플래시는 기계마저 빛의 속도로 바꿔버립니다. 한편 박대현 도전자는 오노오노 거기 랭코쿠 뺨치는 바지락 불쇼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청주를 들이붓기 시작하는데 술 절대 많이 넣어. 마시고 죽어보자고. 국물을 계속 끓여 알코올 성분을 날리는 동시에 잡내 완전히 잡아주세요. 잡내 제거를 하는 지리는 방법이었죠. 과연 이 바지락은 어떤 식으로 치킨 요리에 버무릴지 더 궁금해지던 와중 어느덧 남은 시간은 30분. 서서히 도전자들의 요리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서희는 익힌 단호박을 파서 믹서기에 갈아 끓인 뒤 냄비에 투하해서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기 시작하죠. 한편 김종훈 도전자는 치즈를 꺼내 펼치는 네. 김종훈 도전자가 떡을 치즈에 말고 있습니다. 치즈 떡마리를 만든 후 아까 닭고기를 갈았잖아요. 예. 갈은 데다 싸서 튀기지 않을까. 정답입니다. 면복자의 말대로 미리 갈아놓은 닭고기 안에 그대로 조각낸 치즈떡을 넣기 시작한다. 야, 이번엔 기상천외한 치킨들 나오겠다. 그때 자, 그러면은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결국 또 참지 못한 준현이 형이 먹방 선전포고를 갈긴 뒤 알렉스 조용훈 팀의 로제소스 치킨을 먼저 맛보기 시작합니다. 아는 맛이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킹가치네를 로제소스.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과연 그의 반응은 어때 무슨 맛이야? 치킨이 올라간 피자를 먹는데 거기에 사이드로 내가 로제 파스타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그 피자, 그 두꺼운 피자 위에 그 파스타를 한껏 올려서 그걸 한 입에 같이 먹는 딱 그 느낌이에요. 와플 미쳤어. 비룡 뺨치는 지리는 시식평이 이어졌죠. 야, 근데 이거를 간장 베이스라 그래야 되나? 야, 이거는 좀 마셔도 됩니다. 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하지만 언제나 다 맛있다고 평가하는 준현자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14분 남았는데?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단 14분이 남은 상황. 도전자들의 필살기들이 그 형태를 드러내는데 완벽해. 누룽지 튀김이다. 누룽지 튀김부터 호로록떡 튀김, 묵은지까지 등장하며 맛있겠다. 저마다 또 개성 넘치는 요리들을 완성시키죠.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심사시간.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플래시 최소우. 일단 냄새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심사위원들. 저의 닭볶이 이름은 인절미엔 닭떡닭떡입니다. 매콤한 찜닭 베이스에 크림치즈와 인절미 가루를 얹은 퓨전 닭볶이 요리였죠. 본격적인 시식이 시작되고 셰프들은 모두 흐뭇한 미소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갈리던 크리에이터 심사단과 연예인 심사단까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첫 번에
이거 무슨 맛이에요? 와, K 떡. 예, K 치킨 느낌. 칼국수 면 같으면서 쫄깃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만족시키죠. 이제 마지막 남은 심사평은 바로 지난번 최서우에게 혹평을 날렸던 송은 셰프. 그런데 흠을 잡을 수가 없겠어요. 그녀가 준비한 그야말로 완벽한 닭볶이 앞에 칼소렌을 치고 맙니다. 게다가 와, 여기 다 통합된 거 처음이야. 야, 그러네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극찬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이렇게 최서우가 이번 라운드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격 참여인의 치킨 대전만의 최고 장점은 이 치킨이 그저 그림의 떡이 아니라 현재 치킨 플러스에서 신메뉴로 출시되어 지금 바로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진 두 번째는 알렉스 조경훈 팀의 피자와 로제가 만난 호로록 투숙한 치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송은 셰프가 탄식을 내뱉더니 음식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심사평에서 다시 한번 고등자로 빙의하더니 뭔가 신박한 것도 없고 참신한 것도 없고 소스도 뻔한 맛이고 부드려 패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간다면. 홍보자였던 알조팀도 엄청난 혹평에 처음으로 기가 죽.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랑이 느껴졌어요. 뭐요? 너무나도 감사한 그 조언을 받아서 이에 알마조팀은 다음 경연에서 더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은 한서인의 단호박과 묵은지를 조합해 예쁜 색감을 낸 닭볶이. 크리에이터팀 모두 한 입씩 먹기 시작하는데 단호박이랑 묵은지 맛이 안 어울려. 그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심지어 약간 음수향. 음수향이 난다는 최악의 평까지 나와버리죠. 웬만한 친은님에겐 긍정적인 평가를 주던 연예인 심사위원단도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채영 씨 어떤 맛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건강한 맛이고요. 어떤 맛이냐 물었는데 건강한 맛이라 거의 소개팅 전에 주선자에게 이쁘냐고 물었더니 착하다고 한 급이야. 다음은 안원철 도전자의 찌개탕 비주얼의 닭볶이.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나 이거 먹어본 맛인데? 동태찌개. 근데 나는 약간 매운탕 같은데? 닭으로 끓인 국물에서 생선의 맛이 느껴진다는 것. 그 이유는 육수에 새우를 볶아서 갈아서 넣었습니다. 시원한 육수를 내기 위해 건새우를 갈아서 넣었기 때문이었죠. 의외의 맛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다는 평을 받습니다. 다음은 박대원 도전자의 청주와 바지락을 이용해 만든 맑은 닭볶이. 하지만 물 먹었어요? 술맛 나지? 형 다 배어있어. 술맛이 한잔 들라고. 조리 시간이 짧았던 탓에 아직 청주의 향이 강하게 남아있어 아쉽다는 평을 받습니다. 다음은 안병태의 중화 XO 소스와 누룽지를 곁들인 닭볶이. 전체적으로 맛있다는 평을 듣게 되고 특히 송은 셰프는 이보다 맛있을 수 있을까? 박은영 음식이? 극찬을 하며 중식계 여자 요리사 1티어인 박은영을 도발해버리죠. 곧이어 그 박은영의 차례가 다가오고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그녀 역시 자신의 주특기인 중식으로 닭볶이를 준비했다 하는데 그 자존심이 걸린 시식이 시작됩니다. 중식계 레전드 이연복 셰프를 필두로 맛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심사위원들. 그리고 그 결과는 저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 지금 여기 그냥 베이징이에요. 과거 베이징에 살았던 힙합의 극찬을 시작으로 재료가 하나하나 진짜 내 자리를 찾아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중식 원탑 이연복 셰프의 호평을 받는 데까지 성공하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도전자는 지난 경영 우승자 김종훈. 그의 요리는 박완자 안에 치즈 떡마리를 넣은 치킨. 그런데 그거 아니야. 딱 봐도 탄 것 같은 비주얼이 눈에 띄는데 그 요리의 맛은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 다행히 겉모습과는 달라 보이고 저희는 도중에 나온 거를 색깔을 보고 실패하신 줄 알았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주얼을 제외하면 맛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평가가 끝나고 이제 우승자와 탈락자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죠. 본선 2라운드의 우승자는 바로 최서우 씨입니다.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플래시 최서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탈락자는 한서인 씨입니다. 한서인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녹화가 끝나고 평소와 달리 대기실에 모인 도전자 탑 A.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다음 라운드 미션이 두 명이 팀이 되어 반반 치킨을 만들어라입니다. 팀 미션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박순신, 박대현의 아빠와 아들팀,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안병태, 박은영의 와카동기팀, 고수들이 뭉친 김종훈, 안원철의 정상 동반자팀, 최서우, 그리고 알렉스 조용훈 도전자의 서우 알조팀. 이렇게 네 팀으로 나뉘어 본선 3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팀전인 만큼 팀워크와 협동심은 물론 차별화된 반반치킨까지 만들어야 되는 고난도 미션이었죠. 그렇게 본격적인 본선 세 번째 대결이 시작되고 업무 분담이 싹싹 돼있네. 팀을 이룬 도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 분담하여 작업에 들어가 이타치 뺨치는 박대원의 화려한 화둔수를 시작으로 가통! 고카키우노 모두 요리에 박차를 가하죠.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아 맛있는 데나
고소한 치느님 냄새로 가득 차버리고 모든 것은 튀김기를 풀가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어느덧 남은 시간은 30분. 슬슬 숨기고 있던 필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빠와 아들 팀은 오렌지 주스를, 와카 동기 팀은 청귤청으로 상큼한 소스를 만들기 시작하고 서우 알조 팀도 반개를 튀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른 팀에 비해 정상 동반자 팀은 상대적으로 무난해 보인다. 그때 야얀! 닭발이 등장한다. 닭발! 보란듯이 닭발을 튀기기 시작하는 김종훈 도전자. 야, 닭발은 못 참지. 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갑자기 서우 알조팀 알렉스가 머랭을 치기 시작한다. 지금 머랭 친다고? 시간 안 될 텐데. 하지만 적절한 거품을 내기 위해선 상당 시간 쳐줘야 되는데 지금 치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 보였죠. 그런데 존나 카리스마 있어. 머랭 마무리 세레머니까지 해버리는 알렉스. 에이, 머랭 한참 더 쳐야 되죠. 이 만들다만 머랭의 정체는 바로, 야 진짜 귀엽다 저거. 이건 아 개거품인가요? 아, 활용정점 개거품 플레이팅을 위한 머랭이었던 것이죠. 반반 치킨 요리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어느덧 요리가 마무리되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간다. 첫 번째 순서는 탈락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두 도전자 와카동기 팀. 각자 자신 있어하는 장점을 살려 안병태의 프랑스 버터 소스와 박은영의 중국식 청귤 소스로 만든 반반 치킨이었죠. 청귤 소스 맛있다.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우리 송든 램지의 표정이 또 심상치 않은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잠깐 지중해 다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두 극찬했지만 우리 저 송은 셰프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는 두 치킨의 연결고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팀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뽐내려고 애쓰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팀워크는 하나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장기만 뽐냈다는 평을 내린다. 이어서 두 번째 팀은 요리할 때부터 마치 진짜 부자지간처럼 합이 잘 맞았던 아빠와 아들 팀, 한국적인 느낌의 불고기 소스와 서구적인 느낌의 오렌지 소스로 반반 치킨을 선보입니다. 아이고 바삭해. 조리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바삭함을 유지하는 튀김의 완성도에 다들 놀라지만 이게 약간 그 인위적인 불향 같아가지고 오렌지 치킨도 오렌지 맛을 못 살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소스가 아쉽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개같은 퍼포먼스와 함께 등장한 서우 알조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의 컨셉을 활용한 반반치킨으로 마치 개가 바위를 올라가는 듯한 지리는 플레이팅이 인상적인 치킨입니다. 이어서 시식이 시작되는데 마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생전 처음 접해보는 맛에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치킨 안에 게살과 마요네즈 그리고 양파를 감싼 완자가 들어있었기 때문.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런 뛰어난 아이디어로 네, 이거는 아이디어도 100점이었고요 플레이팅도 100점이었고 송든 램지에게도 극찬을 받지만 그 바삭바삭함이 조금 아쉬워요. 안에 들어있는 완자가 이게 치킨을 먹는 건가? 아니면 지금 뭘 먹고 있지? 바삭함을 죽여 치킨 같지가 않다는 비평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정상 동반자 팀의 부드러운 마요 치킨과 그 위에 깐풍 치킨과 매콤한 닭발을 얹은 반반 치킨. 마치 산을 올라가듯 아래서부터 먹어가는 게 키포인트였죠. 이어서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하고 와 소스 장난 아니야. 역시나 맛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소스 자체가 이제 섞이니까 산처럼 치킨을 쌓은 플레이팅으로 인해 그냥 플레이팅이 요리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소스가 섞여버려 반반 치킨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평을 받게 되죠. 그렇게 모든 팀의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다시 우승자와 탈락자 투표 시간이 다가옵니다. 게다가 이번 미션은 팀 미션. 그 말인즉슨 두 명의 우승자와 두 명의 탈락자가 생긴다는 것이었죠. 그 본선 3라운드의 우승자는 바로 와카동기 팀입니다. 프렌치와 청귤 소스를 이용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 와카동기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 그리고 탈락팀은 정상 동반자입니다. 정상 동반자 팀이었죠. 1라운드 우승자였던 김종훈이 속해 있던 팀이라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결과. 그렇게 아쉽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소주나 한잔 합시다 형님. 그러자고. 쿨하게 소감을 말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려던 그때 성주영이 MC를 맡으면 무조건 나온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대사가 발동됩니다. 오늘 미션은 팀 미션이지만 탈락자는 한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하디 잔인한 제작진 놈 두 명 중 한 명의 탈락자를 가리기 위한 1대1 데스매치를 치릅니다. 1대1 데스매치킨을 치르게 되죠. 그 미션은 제한시간 30분 안에 염지가 안 된 닭을 사용해 그야말로 영혼이 담긴 프라이드 치킨 단 한 조각을 만드는 것.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진심 어린 포옹과 함께 바로 데스매치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미션이었지만 안원초는 염지부터 시작하고 김종훈은 염지 없이 튀김 반죽부터 만들기 시작한 뒤 곧바로 튀겨버립니다. 벌써 튀겨? 이어서 염지를 마친 안원초도 치킨을 튀기기 시작하는데 같은 프라이드
메뉴임에도 벌써부터 확연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죠. 아 되게 궁금하네. 둘 다 맛이 다를 확실히 다를 거야. 확실히 다르지. 그런데 그때 안원철이 튀김닭을 한 조각 먹어보더니 안원철 도전자가 튀김닭을 지금 맛을 봤는데 대처 마을이야. 염지를 다시 하기 시작한다. 이제 벌써 13여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죠. 그와 달리 김종호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유롭게 요리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먼저 요리를 끝마쳤음에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죠. 일주일 내내 서로 고민하며 같이 요리를 만들어 온 동료가 순식간에 탈락시켜야 할 적이 되어버린 잔인한 상황 앞에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김종호 도전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인 안원철이 위로해보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심이 전해진 만큼 심사위원들도 보다 더 진지하고 진심을 담은 시식을 시작하고 스튜디오는 고요한 침묵 속에 오로지 바삭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다가온 결과 발표 시간, 크리에이터 팀은 김종훈 도전자에게 한 표, 안원철 도전자에게 두 표를 주고 연예인 팀은 김종훈 도전자에게 다섯 표, 안원철 도전자에게 한 표를 주어 현재 스코어는 총 6-3, 김종훈 도전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셰프 심사위원들이 안원철 도전자에게 몰표를 준다면 아직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김종훈 3표, 안원철 1표로 총 9-4 이 잔인한 데스매치에서 김종훈 도전자가 살아남게 됩니다. 김종훈 도전자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또다시 살아남은 7명의 도전자들은 본선 4라운드를 시작하는데 여기 남다른 목표를 가진 참가자가 있습니다. 박은영 도전자의 이번 치킨대전 목표가 우승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제가 송은 셰프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명, 송든 냄지에겐 호통밖에 받지 못한 그녀. 칭찬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승보다 중요해져 버렸죠. 그러자 아니 저는 힘들게 오셨는데 송은 셰프가 미안했는지 오늘은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오늘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독설만큼이나 무서운 어마어마한 미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미션은 바로 맛있으면 0칼로리 건강한 다이어트 치킨을 만들어랍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치킨. 근데 다이어트 할 거면 치킨을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대결이 시작되고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함도 놓치면 안 되는 역대급 고난도 미션이기에 불꽃 튀는 아이디어 전쟁이 예상되었죠. 그리고 그 예상대로 각양각색의 재료와 아이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박은영 도전자는 쌀을 안 치고 삼계탕 같이 닭가슴살 스테이크 위에 닭껍질을 올리더니 닭다리 뼈를 넣어서 루피 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속임수 고기 아니에요? 닭가슴살이지만 마치 닭다리인 것 같은 비주얼을 자랑했죠. 한편 알조팀은 건강에 좋은 해조류 감태와 라이스페이퍼를 준비하고 마치 부각처럼 튀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안병팀은 심지어 단백질 파우더라고 써있는데요? 프로틴 파우더로 튀김 반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란형도 울고 갈 벌크업 치킨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질세라 최서우도 황태를 갈더니 그대로 황태를 튀김옷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그 한식에서 북어 보풀하기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 비주얼은 마치 궁중요리를 연상케했죠. 한편 박순신은 시금치, 비트 등 천연재료로 색을 내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치킨을 준비하고 박대현은 닭의 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 굽고 찐 후에 우리에겐 생소한 동남아 판단잎으로 감싼 요리를 준비하죠. 그렇게 모두가 순조롭게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때 알렉스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라이스 페이퍼 튀김이 계속해서 서로 엉겨붙었기 때문이었죠. 뜰채를 사용해 2차 시도를 해보지만 기름 너무 먹었는데? 기름 너무 먹었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남은 시간은 30초. 결국 3, 2, 끝났습니다. 2초를 남겨놓고 겨우 요리를 완성하죠. 그렇게 피 튀기던 경연이 끝나고 첫 번째 심사 주인공은 최서우 도전자, 황태를 갈아 튀김옷을 입힌 궁중 음식을 떠오르게 한 치킨이었죠. 그런데 언제나 늘 호평만 하던 정성호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좀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황태향이 너무 세서 치킨의 존재감이 사라져 아쉽다는 평과 함께 이분이 다섯 번째 우승한 이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독설까지 날려버리죠. 우선 정성호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가 있는데 그리고 대다수가 비슷한 평가를 내립니다. 다음은 박은영 도전자의 루피 고기 아니 전체적인 영양소를 고려한 닭가슴살 한상 요리가 등장하는데 모두가 맛있게 먹기 시작하고 그 송은 셰프도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닭가슴살이죠? 되게 두부 같다. 공통적인 의견은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데 닭가슴살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닭가슴살 기존의 퍽퍽함은 전혀 안 느껴지고 굉장히 담백하다는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저도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에게도 극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송든 램지의 평가는 드디어 처음으로 닭가슴살의 섬세하고 결이 고운 맛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첫 마디부터 극찬으로 시작합니다.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서 먹을 법한 송셰프 한마디 한마디에 올라가는 입꼬리가 지금 그녀의 기분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아, 오늘 진짜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이어서 안병태의 무려 프로틴 파우더로 튀긴 벌크업 치킨이 등장하는데 시식 초반부터 다른데 딱 먹었는데 감성 어우 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프로틴이라는 것 자체가 수분을 흡수해요. 치킨의 육즙을 단백질 가루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뻑뻑함만 남은 치킨이 되어버린 것이죠.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떨어질 수 있겠구나. 다음 박대현 도전자의 향긋한 입과 오일 프리로 조리한 웰빙 치킨은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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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한 맛과 더불어 많은 연구와 고민이 느껴진다는 호평을 받게 되죠. 다음은 박순신의 천연 재료로 색을 낸 신호등 치킨. 상지수 씨 어땠습니까? 장지수가 깊은 한숨과 함께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박순신님 치킨이 맛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핵폭탄을 날려버리죠. 그런데 네, 오늘 후라이드는 참 맛있네요.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오늘 치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알렉스 조용훈 팀. 저희 메뉴는 식욕카페입니다. 네이밍을 너무 잘했다. 센스 있는 네이밍과 더불어 독특한 비주얼을 자랑했죠. 이제 맛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밑값으로 오지게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송훈 셰프는 히드라가 되어버리죠. 최악이? 내가 소가된 기분인데? 그렇게 치킨 대전 역사상 한 번 이 식당에 와서 먹었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심사위원 모두에게 최악의 혹평을. 잔지밭에 떨어져 있는 치킨 약간 끼워먹은 느낌이에요. 듣게 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약간 어렸을 때 잘못 먹어본 토끼 여물을 먹은 느낌. 좋됐다 좋됐다 좋됐다. 이어서 결과 발표 시간이 찾아오고 우승자 또한 치킨 대전 사상 최초로 총 6표 중 6표 몰표를 받으며 박은영 도전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로 극찬을 받았던 박은영 도전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탈락자는 모두의 식욕을 감퇴시킨 조알팀이었죠. 어느덧 남은 도전자는 단 6명. 이 고수 중에 고수들에게 주어질 오늘의 미션은 과연 닥치고 100만 뷰 화제성 1위의 치킨을 만들어랍니다. 지리는 썸네일각 치킨을 찾는 미션. 저 또한 작업을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미션이었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셋다 100만 뷰가 넘는 영상들이 100개가 넘더라고. 크리에이터들의 심사평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탑6 도전자들답게 미션 시작부터 평범한가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자, 박대현 도전자는 치즈에다가 식용색소를 넣는군요. 박대현은 먹방 카테고리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치즈에 화려한 색소까지 넣는 작전을 사용한다. 그리고 역시나 치즈를 꺼내기만 했을 뿐인데 심사위원들의 환호성을 얻어냈죠. 이에 질세라 안병태도 백년초 가루를 이용한 핑크치킨을 만들어버리고 최서우는 명불 플래시답게 뭐야 벌써 플레이팅하네? 벌써부터 치킨을 그릇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녀의 비장의 무기는 마시멜로. 치킨 위에 마시멜로를 얹기 시작했죠. 네. 저런 것도 이제 이 몸 끌게 되죠. 저런 것도 이게 또 칼로리로 이게 주먹을 끌 수 있긴 하거든요. 뭐. 엄청난 칼로리 어그로를 끄는 동시에 마시멜로 치킨을 오븐에서 꺼내자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비주얼을 자랑한다. 한편 박순신은 박순신 팥이 등장합니다. 팥과 버터의 환상조합. 아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앙버터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서 먹음직스럽게 치킨가스 스타일로 튀긴 치킨을 냉동고에 넣기 시작합니다. 아니 튀긴 치킨을 왜 냉동실에 넣으셨을까요? 진짜 모르는 것 같은 풍경을 지나 정호영 셰프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치킨이 뜨거우면 버터와 팥이 녹아내림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갑게 하는 작전이었죠. 같은 시간 박은영은 새우장으로 염지를 하고 건새우를 갈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우치킨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게다가 섞어먹을 종이봉투를 직접 만들어오는 지리는 준비성까지 보여주었죠. 오늘은 특히나 더 예상치 못한 레시피들이 즐비한 가운데 김종훈 도전자가 부추와 불린 당면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놓인 것은 곱창 아니에요? 닭껍데기. 우와 진짜? 소대창입니다. 바로 소대창. 소대창과 치킨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그 등장만으로 크리에이터들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죠. 이어서 대창 속을 채우는 퍼포먼스가 시작되고 50만! 만드는 것만 봐도 최소 50만은 예하는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같은 시간 안병태는 준비한 핑크치킨을 저 케이크들이거든요. 케이크 마치 케이크처럼 차근차근 쌓아올리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 소스를 올려 지리는 비주얼의 치킨 케이크를 완성한다. 아 너무 귀여워.
어느덧 남은 시간은 2분. 모두가 요리를 끝마친 시간. 오직 김종훈 도전자만이 남아있는데 튀김옷을 입은 대창 때문에 칼질이 곧돌기 시작하죠.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결국 도와줘. 네, 생각이 없어. 자신의 요리를 마친 박은영의 도움으로 3, 2, 1 겨우 시간을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한 시간이 끝나고 이어진 심사 시간. 먼저 박대현의 치킨이 등장합니다. 등장부터 무지개색 치즈로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죠. 누구나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은 비주얼. 하지만 이 치킨의 진면목은 반으로 가릴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비주얼은 무조건 만점이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소스 잘했네. 소스 칭찬에 이어서 밥도 안 끓였어.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크리에이터 심사평이었죠. 만약에 오늘 날짜가 2020년이었으면 네. 100만이 넘게 나왔을 텐데 무지개 치즈 유행이 딱 1년 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미 3년 차가 된 지금 100만 뷰를 기록할 만큼의 새로움은 아니라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치킨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이어지죠. 그리고 정호영 셰프가 그 파인애플 소스가 뭐뭐 들어갔죠? 레시피 수집하러 오셨는데 완전? 레시피를 수집할 만큼의 칭찬을 받으며 박대원의 평가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는 최소우. 매콤달달 치킨 위에 오드라운 마시멜로를 얹은 치킨을 선보이죠. 그런데 이거 진짜 살찌는 맛이다. 처음 먹을 땐 맛있지만 세 숟가락이 연이어 갈 수 없는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 치킨은 김종훈의 비주얼부터 크리에이터들에게 합격점을 받은 대창 치킨. 신중하게 먹어보는데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삐져나오는 속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100만 뷰 가능? 이거 길게 하면 썸네일 찍을 때 안 자르고 찍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길게 이렇게 한 3m 한 3m 목에 감아가지고 찍으면 100만 나올 것 같아. 좋은 평가를 내린 크리에이터 팀과는 달리 셰프 심사위원단은 제 입맛엔 좀 질겼어요. 혹평을 하며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안병태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백년초 치킨 케이크. 너무나 예쁜 비주얼에 서로 사진 찍기 바빠 보이는데 케이크 틀을 벗기자 더 지리는 비주얼에 치킨 케이크가 등장하죠. 그리고 시식 후 이어진 평가에서 오늘 나왔던 치킨 중에 가장 100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크리에이터 심사위원의 가장 좋은 호평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심지어 치킨 업체들이 분명히 이거 시도하는 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셰프 심사위원들마저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하죠. 다섯 번째는 박순신 도전자의 만드는 과정부터 모두의 궁금증을 제안했던 안버터 치킨 샌드위치. 팥과 버터의 익숙한 조합이지만 치킨과의 만남은 상상이 가지 않는데 다들 반신반의하며 한 입씩 크게 먹어보기 시작하고 이어서 모두의 물음표가 맛있어? 우와. 서서히 느낌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기립박수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선 히밥이 라이브 먹방을 찍기 시작합니다. 밥은 그냥 신났네요. 맛의 혁명이에요. 이어서 미국 형에게 미국에서 이 레시피 가지고 레스토랑 열면 부자 될 것 같아요. 해외 진출 통관까지 합격증을 받고 사실 먹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 알지만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치킨을 처음으로 도전해 성공시킨 박순신 도전자에게 엄청난 호평이 쏟아지게 되죠. 이어진 마지막 차례는 2주 연속 우승 중인 박은영 도전자의 양념감자 비주얼이 생각나는 새우향 가득 담은 새우치킨. 모두 신나게 섞은 후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우 짜이씨 와 진짜 짜다. 치킨이 너무 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일단 먹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연습을 했고 너무 많이 해본 배합이기 때문에 수많은 연습으로 다져진 자신감으로 배회 때 간을 보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넘치는 자신감이 그게 답니다. 자만감으로 변질되어 비수를 꽂아버렸죠. 아 오늘 좀 위험한데? 그렇게 모든 시식과 평가가 종료되고 본선 5라운드 미션 100만 뷰 달성 치킨의 우승자는 바로 박순신 씨입니다. 앙버터 치킨을 만든 박순신 도전자.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총 6표 중 각각 3표씩을 받아 케이크 치킨을 만든 안병태 도전자가 공동 우승한다. 그리고 탈락 후보로 지명된 두 사람은 1라운드 우승자 김종훈 도전자와 3-4라운드 우승자 박은영 도전자. 그리고 성주영에게 전수받은 탈락자는 두 분 중에 지무비의 지리는 끊기 타임. 대한민국 치킨 대전은 치킨 서바이벌 사상 최대 상금인 10억을 걸고 대결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도전자들의 치킨 퀄리티와 지리는 아이디어에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절대 강자가 없고 오직 준비해온 요리의 퀄리티로 승부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매회마다 우승자가 바뀌고 심지어 이전 라운드 우승자가 다음 라운드엔 탈락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킨 대전의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화된 점은 뭐니뭐니 해도 경연
작년에 나왔던 치킨을 우리도 직접 먹어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번에 출시되었던 치킨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본선 2라운드에서 최서우 도전자가 만들었던 구미 콩닭볶이를 현재 치킨플러스에서 신메뉴로 출시해서 시켜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인절미엔 닭덕닭덕은 간장 베이스의 닭볶이로 등장했는데요. 제품화 과정에선 치킨플러스와 최서우님의 공동 연구개발을 거쳐서 크림 베이스의 구름이 콩닭볶이로 출시됐다고 합니다. 크림과 콩가루의 고소함을 강화하고 매운맛을 가미해 매콤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저도 지난번 우승치킨 깜슐랭치킨을 부모님과 시켜먹어봤는데 TV에서 방금 본 치킨을 내 앞에 대령시켜 먹으니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대한민국 치킨대전 5화부터 8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1화부터 4화까지의 리뷰는 고정 댓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대전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채널 MBN과 SBS 필에서 생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에서도 시청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왔던 치킨 중 어떤 치킨이 가장 먹어보고 싶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살랑살랑! 네 복수 뭐 봐라! 네?